그러니까. 아이들 먹기 좋게 살코기를 뜯어놓는 아빠. 그런데 그 전에 아이들 손에 하나씩 쥐어준 게 있다. 아, 맛있어? 소금 찍어서 먹어, 소금. 아, 왜 감자야? 아, 아니야, 인삼이야. 원래 쓴 거야, 야, 몸에 좋은 것은 쓴 거야, 원래. 인삼 한 입에 김 한 통이 사라지고 말았다. 어, 좀 싸. 쓴거 너무 쓴 거들. 어린 몸에 안 좋아. 쓴 게 몸이야. 단 건 몸에 해롭고 쓴 것은 이미 몸에 좋은 거야. 에이, 아빠 그럼 꽃소금. 우리 왜 그 한 봉지 먹어? 다 먹어도 돼? 너 다 먹으면 죽지. 에? 죽어? 너무 짜서. 아빠가 짠 거 몸에 좋다며. 맞아. 아빠가 짜면 좋다고 했냐? 쓰면 좋다고 했냐? 쓰면. 소금은 간 맞출 때 쓰는 거지. 아빠 말씀이 하늘인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 아빠의 사랑이 담긴 삼계탕으로 삼남매는 마냥 행복하다. 전집은 전집대로, 소설은 소설대로. 나 소설하고 전집 몰라. 전집 있잖아, 뭐 유인전 있잖아. 뭐 헬렌 켈레이. 아이들 책값만큼은 아끼지 않는 아빠는 매달 두세 권씩 책을 사주고 제대로 읽고 있는지 검사를 한다. 어? 유도 황인정은 읽어봤어, 안 읽어봤어? 검은청 소와 노랑소? 그건 읽었어. 네가 내가 책 갖고 와봐. 다른 거에 그랬다. 너는 이거 엄마 위인전 아니잖아 이거. 위인전을 읽히고 싶은 아빠 마음과 달리 이번에 용현이가 읽은 책은 동화책이다. 너 황용현 여기 앉아봐. 처음 가졌던 열쇠에 대해서 줄거리 얘기해봐. 처음 가졌던 열쇠? 어. 열쇠? 열쇠를 처음 가졌을 때 얘가 이 소설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얘기해봐. 내가 이거 다 읽는데. 나쁜 어린애 표를 받는 아이였는데 뭐지?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된 용현이. 아빠 봐봐. 그럼 반장선거는 뭐야? 반장선거에 대해서 줄거리 얘기해봐. 어? 네가 알아? 반장선거? 응. 그게 뭐예요? 그럼 나 읽어주지. 지금 네가 읽어놓고 이거 몰라? 이럴 때 아빠의 벌은 다시 제대로 읽고 독후감을 쓰라는 것이다. 나 이거 검은송아 노랑소만 읽었는데? 검은송아 노랑이에 대해서 읽었지? 응. 그러면 이것을 얘기를 해봐. 내가 다 알아. 어, 그 황인정승이 천천히 하지 말고 또박또박. 황인정승이 걔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농부가 검정소와 노랑소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황정 자신 만만하게 줄거리를 이야기하는 도담이. 하지만 아빠의 책 읽기 검사는 그게 다가 아니다. 그러면은 사람한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황희정승이 느낌이 거기서 느끼는 걸 얘기하지. 뭐라고 느꼈어? 응? 아, 못 느꼈더라. 말이나 항상 조심해야 된다. 왜? 조심? 조심.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말을 함부로 아무한테나 막 떠들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돼? 네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왜? 여기 그게 나오잖아. 여기에. 내가 무슨 검정소야 누른소야? 그게 아니고 사람이 행동 살아가면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야. 그러고 무엇을 다룰 때는 어떻게 다뤄야 된다는 거. 나 헬렌벨로 어딨어?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고 저는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을 가르쳐야 뭐 교과서대로 나와 있는 것은 실상 그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기초뿐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면.
집에서 있는 책을 읽고 자기가 스스로 느끼는 게 그게 인생에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되는 자아 발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 잡아주려고. 이거에 대해서 아빠가 설명해 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줄거리를 딱 써놓고 다음에 물어볼 거야 아빠가. 한 장, 두 장. 엄마 윤적 한 거라 짠 거 그랬어. 도담이는 아빠의 숙제가 과하다 싶은 모양이다. 하지만 책 읽기에 대해서만큼은 엄한 아빠. 아이들이 책을 통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익히고 자신의 생각을 단단히 다져간다면 결코 녹록치 않은 세상 살이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아빠는 믿는다. 이렇게 혼자 있을 때면 삼남매가 의지할 때라고는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오곤 한다. 돌이켜보면 40평생 유난히 험한 고비들이 많았다. 저도 어렸을 때 국민학교 4학년 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 혼자서 저희를 키웠으니까 그리고 또 사회생활에 나가서도 제가 뭐 하고자 하는 게 대뜨려 된 게 아직까지 하나도 없고 이루어진 게 없고 또 결혼해서도 애 엄마도 이렇게 오래오래 이렇게 행복하게 살으려고 했던 건데 끝내는 이렇게 일찍 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련만 있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시련을 얻게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죠. 아이들에게까지 시련 많은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다. 아이들의 미래는 지금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기에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하나하나 정성들여 연필을 깎듯 그렇게 열심히 살고 싶다. 또다시 아이들만의 아침이 밝았다. 아빠를 대신해 동생 머리를 빗겨주는 도담이.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힘줘. 아빠가 하듯이 힘을 주어 싹싹 빗겨준다. 뭐든 아빠가 하는 대로 배울 나이에 아이들이다. 됐어. 됐어. 자신의 머리도 힘주어서 열심히 빗는다. 아, 고무한테 보실 텐데. 아빠 말씀대로 열심히 빗었더니 머리가 제법 길었다. 그래서 요즘 도담이는 머리를 빗을 때 기분이 좋다. 묶기에는 아직 짧은 머리지만 도담이는 오늘도 예쁜 고무줄로 머리를 묶는다. 그다음에 머리 묶는 거 좋아하나 봐요? 네. 왜 묶어요? 아니 저 이렇게 머리 길고 싶은데 머리 길려면 한참 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머리 묶고 싶어요. 동생들도 열심히 빗겨줘서 머리를 잘 기르게 해주고 싶다. 이리 와. 아, 힘 줘. 또 터져 낸 거야. 오늘도 알아서 학교 갈 준비를 마친 기특하고 대견한 아이들이다. 밝고 낙천적인 도담이는 학교에서도 구김살이 없다. 오늘 첫 시간은 미술 시간. 왼쪽은 가족 소개, 오른쪽은 이제 오늘 신문 만든 날짜,
발행일, 그 다음에 해서 엄마, 어머니 누구, 나